안녕하세요. 강다솜입니다.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뜻인데요. 사색의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서로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첫 걸음, MBC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여신걸 환영합니다. 청년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쿠바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에서 그 청년은 아주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 우연한 만남이 청년의 운명을 아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변호사였는데 돌연 카메라를 들고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건데요. 오늘 다큐 영화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우석입니다. 네, 네. 대체 쿠바에서 어떤 네. 일이 있었기에 운명이 송두리째 뒤흔들어졌나요? 4년 전 연말 때 이제 휴가차 쿠바를 우연히 놀러 갔는데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한인 3세였었어요. 네. 쿠바에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몇 명 없는데 그 중에서 택시 기사가 한인이었다는 게 사실 굉장한 우연성이 작동을 했죠. 네. 그 엄청난 변화와 함께 머리 스타일도 엄청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원래는 이 머리가 아니라 아주 이대팔의 굉장히 도시인스러운 그런 머리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뉴욕에서는 이런 머리를 하고 아마 직장을 가면 곧바로 잘리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난 4년간 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길러봤습니다. 네. 영화를 만들면서 내적인 변화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My name is Joseph Chun. Shortly after President Obama announced a mov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uba, I traveled there, this time frozen socialist island. But the first Cuban I met in Cuba. Korean diaspora. Is this your name, Lee Moon-jong? My whole family. Korean surrounded by his Cuban comrades of the Communist Party. How could this be? Well, Fidel Castro was in the mountains. In the city, there was clandestine group. Jerónimo was part of that. He luchó por la Revolución Cubana, a favor de la Revolución Cubana. 꿈에나 그려볼 수 있었던 조국. 이제야 부모들이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했던 조국의 땅내음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먹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제가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요. 전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hizo unir a todos los coreanos de distintos pueblos. Como mismo se dedicó al principio a trabajar para el gobierno, con ese mismo entusiasmo se dedicó a trabajar por la asociación. 나는 김은조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 헤로니모가 국내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같은 날 겨울왕국도 같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만약 내 영화가 10만, 50만, 100만 혹은 니마 내 강을 건너지 마 혹은 유명한 다른 다큐멘터리처럼 몇백만의 관객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사실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관객은 이렇게 동원하지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헤로니모가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다른 곳,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진 역사적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었는데 그 이후 사회과학적으로는 디아스포라가 유태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이 단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고국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 모든 민족.
여러분은 혹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살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와 같은 민족에서 출발했지만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한반도 밖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들이 품고 사는 한인 정체성이란 본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헤로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헤로니모라는 캐릭터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저의 내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저의 정체성, 그 다음은 제가 재미한인으로서의 한국 정체성,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다음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 단계를 통해서 제가 헤로니모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여정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여러분 다 한국인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나가서 사셨거나 혹은 앞으로 나가서 사실 계획이 없으신 이상 한국인으로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 한국인이었어요. 저 역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제가 만 3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고3이 되는 해까지 한국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이런 디아스포라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자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주위에.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제가 외국인 학교로 고2 때 전학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학급에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외국인 학생 친구가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혹은 여러분과 피부 색깔이 틀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네,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되는 걸 배운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혈주의,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좋은 말인데 저거에 상반되지 않지만 조금 저걸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인종차별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인가 궁금해서 구글 위키피디아에 세계에서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를 쳐봤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로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북한입니다. 네, 세계에서 다양성, ethnic cultural diversity level, 그러니까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 거기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 다음 북한입니다. 10년 전에 데이터이긴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문화적, 인종적 지표로 계산한 세계 다양성을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1, 2위였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이 결여됐다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의 한인 정체성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너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살래? 혹은 너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지금처럼 줄곧 자라날래?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을 보고 Carpe Diem, 여기서 Carpe Diem이 나오거든요. Seize the day,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가기로 택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한국에서 소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면은,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를 가면 다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고, 나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고,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 생김새나 혹은 내 피부색이 돋칠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경험이 미국에서는 존재하는 거였어요. 다수의 일원이었다,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던 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거는, 내가 만약 미국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미국에 왔으면은 나한테 남아 앞으로 두 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겠다. 첫 번째,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미국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 혹은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최대한 미국화, 주류화, 최대한 백인화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미국에 아예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미국화 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할 뿐이시겠어요? 이런 문제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미국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체성 중에 갈팡질팡하던 거에 해결책을 제시를 했었어요. LA 폭동 사건에서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흑백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흑백 갈등 사이에 잊혀진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주에 사는, 특히 LA에 사는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LA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행인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반대편 고속도로에서 흑인이 16명의 백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구타를 당하는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서 이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이걸 다음날 주류 언론에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거를 그날 아침에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미국의 정말 많은 인권, 그리고 특히 흑인 인권단체들이 일어나서 이제 외쳤습니다. 저거 봐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공권력에 차별받는 사건이 이렇게 버젓이하게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주류사회의 그런 차별정책 혹은 개개인들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이게 사실 대화가 굉장히 공론화가 돼 있었어요. 건강하게 막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의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은 그동안 존재했었던 미국 내 공권력 혹은 백인 경찰들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건강하게 공론화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언론에서 이 비디오를 몇 주간 계속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정치 음모론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른 더 충격적인 사건을 한다. 이건 사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 혹은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다고 해요. 갑자기 그전에는 공권력에 대한
차별 정책 혹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공론화가 되던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흑인 갈등으로 이게 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 물론 안 좋았었던 한흑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1년 뒤에 아까 한 명의 흑인 로드니 킹이 16명의 백인 경찰들부터 막 구타당한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4명의 경찰이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로 다 풀려났어요. 이 4명의 경찰에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나서 그 후 72시간 동안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1992년 오늘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이날 있었던 재판 결과 1년 전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격분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실제 그 배심원들이 이 네 명의 경찰에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나서 그 후 72시간 동안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상점이 다 불타오르고 모든 상점 주인들이 강탈당하고 사람도 죽고. 72시간 동안 공권력, 경찰 부대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여러분 베벌리 힐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싼 동네 있잖아요.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72시간 동안 여기만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멀리서 불타오르는 코리아타운의 사람들 서로 폭행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버젓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인 주인들이 직접 총을 들고 와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또 저거를 보도를 하면서 아, 저 사람들 총 라이센스 있는지 검사해봐야 된다. 저 무법자들 봐라. 여기서 LA 시내 한복판에서 저렇게 총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인들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굉장히 편향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저 할아버지 영상 있잖아요. 저는 저기서 제가 저 카메라를 촬영한 건데 저 할아버지를 학생으로서 저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과연 한국인이 되어야 되냐 혹은 미국인이 되어야 되냐 이런 갈팡질팡을 하다가 LA 폭동 사건을 통해서 재미 한인이 되어야겠다. Korean American이 되어야겠다. 그 말인즉 미국 내 책임 있는 소수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께 LA 폭동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한인이 순전히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주장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레이시스트라고 욕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굉장히 레이시스트였어요. 한인 상점 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 좀 있는 사람 혹은 백인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줬지만 우리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혹은 우리의 손님인 다른 소수민족 라틴 계열, 흑인 계열 혹은 다른 동남아 계열 이분들은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서 늘 마찰이 있었고 이게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식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체적 의식이 결여가 됐었어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 미국 간 친구들 혹시 알아요? 혹은 엄마 친구, 엄마 아빠 친구들 보시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로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내가 책임 있는 성숙한 미국 시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사람은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자각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아메리칸 드림의 definition, 정의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자아성찰이 이뤄지고 두 번째, 권력신장. 당시 엘리 폭동 사건이 터졌을 때 공직에 선출된 재미 한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나와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언론의 중요성을 그때 굉장히 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미디어에 나가서 진출을 해서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해야겠다. 우리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져야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커뮤니티와 우리가 화합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키, 이런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생존에서 미국 시민의 책임 있는 소수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연변에 가게 됐어요. 예, 저는 사실 첫 번째 직장을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라는 데서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보냈는데 연별이죠. 연길입니다. 그때 대학 막 졸업해서 막 자유로울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LA에 있는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이 한국 밖에 있는 가장 큰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변에 가보니까 한문과 더불어서 한국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치주,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의 한인이 모여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전통 소설을 읽고 막 춘향전 같은 것들을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국인에 대하냐 한국인에 대하냐 재미한인 정체성이 있다 이러던 중에 또 다른 한인의 세계를 처음으로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조선족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어느 날 일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님 이번 주말에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막 굉장히 허름한 버스에 타서 막 탈탈탈탈 거리면서 막 오랫동안 한두 시간인가 해서 왕청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왕청. 우리 할머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랑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할머니랑 남동생만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대요. 엄마 아버지가 노동하시는 돈으로 저희가 대학을 가고 여기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맛있는 옥수수죽을 해주셨었어요.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요. 되게 정이 듬뿍 담겨있는 되게 맛있는 죽이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화제가 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때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실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이 사건 혹은 이와 비슷한 사건 여러 개가 형성합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고 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러는 거에 저는 나중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독일에 또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우연히 함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독일 한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독 한인 형 집에서 자는데 그 형이 조세바 오늘 밤에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 후손들이 독일 한인 후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 같이 가볼래?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독일 한인 후손들이 이세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체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같이 축배를 즐기고 막 파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법대를 다닐 때 브라질 상파울로에 인턴을 하러 갔어요. 거기도 역시 5만 명 정도 교포가 있어요. 브라질에. 그 중에는 당연히 혼혈화도 있고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또 남아공에 인턴을 하러 갔어요. 마침 당시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남아공에 사는 한인 후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사업가 자녀들, 그리고 주재원 자녀들 등등등이 모여서 몇천 명의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또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작년이긴 한데 고려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사할린 혹은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이주한 혹은 이주된 그런 여러 30만 명, 40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존재합니다. 점점 저는 이렇게 여러 세계에서 온 한인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 전역에 한인들이 몇 명이나 사는지 아시나요?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존재해요. 여러분, 외교부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75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입양아의 수치가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입양아의 수치는 사실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남아있는 홀트나 여러 다른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낸 게 20만 명인데 그것도 공식적인, 본인들이 말하는 공식적인 수치인데 사실 비공식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가 있죠? 부산, 그렇죠? 대전, 대구. 부산, 대전, 대구의 인구를 다 합한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730만 명이에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재외동포가 존재합니다. 저는 재외동포를 얘기하면서 유태인의 예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유태인 디아스포라, 우리 많이 듣죠? 유태인은 거의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가 됐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모든 유태인, 우리가 일컫는 모든 유태인은 이스라엘이 자기 본국이 없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3000년 동안 자기들 각지 각국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들이 모여서 1948년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아까 제가 계속 한인 디아스포라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우리 민족이 밖에 사는 가장 많이 밖에 사는 나라 다섯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한 인구의 16%가 밖에 살고 혹은 남북한 인구 10% 이상이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어요. 최근에 법륜선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서 굉장히 대범한 제안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우리 근현대사부터 각 세대마다 공통적 세대적 대의가 있었대요. 시대적 사명. 100년 전에 우리의 시대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증조부 시대 때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40년대부터 70년대 우리가 막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갑자기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전쟁에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경제발전 이룩하자. 그 다음 세대는 뭐였을까요?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였고 인권이 아직 유린되고 개인적 자유가 없으니까 민주화를 이룩하자. 민주화가 아마 세대적 사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에서 등장하는 다음 화두가 그럼 너네적 세대적 사명은 뭐냐? 우리의 세대적 사명은 뭘까요? 물론 취업이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취업이 과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까요?
적어도 법륜 스님께서 저한테 제안하신 그리고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세대적 사명은 사실 한반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통일이에요. 통일이라는 화두가 사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크게 공감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통일 한국이 진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사적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베를린에서 헤로니모 저 영화 상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베를린 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막 지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서독 동독 간에 어느 정도의 미묘한 긴장감 혹은 서독 사람과 동독 사람 간에 어느 정도의 차별 그런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당연히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세대적 사명이었다. 우리는 너무 그걸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보낸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통일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런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가신다면은 아, 저 전우석이라는 사람 하루 종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혹시 저 사람 민족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란 어떤 것이냐? 세계시민관이에요. 세계시민관. 전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것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게 아니고 인본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을 던지고 싶어요.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면 과연 그러면은 제네 동포, 이건 제외 동포를 약간 뒤바꾼 언어 유희인데 밖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조선족. 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범죄 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나쁜 이미지를 고착시킬까요? 왜 고려인, 탈북민, 입양아, 혼혈한인 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들도 포용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광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홍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주민과 반대되는 말, 즉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있는 선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선주민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주민보다 조금 더 먼저 온 선주민, 그것뿐이다.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무를 왜 부여를 하느냐.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온 우린 선주민일 뿐이지 이주민과 별 다른 게 없다. 어휘 사용 하나가 또 시각을 바꿔줬습니다. 저한테는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든 국내로 들어오는 새로운 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시민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민족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헤로니모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던 정체성 이슈의 최종 결정판이었어요. 쿠바에 놀러 갔는데 쿠바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인이었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할아버지가 애니깽 멕시코 농장에 100년 전에 팔려왔고 아버지는 쿠바 혁명에서 싸웠습니다.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정체성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From a hostel I booked several days ago just happens to be fourth generation Korean Cuban whose father was the legendary Hieronimo Lim. 임은조 in Korean. That's where everything started. Although Hieronimo passed away in 2006, I got to meet Hieronimo's wife, daughter, son, and other family members who told me about the incredible journey Hieronimo and his family had to go through in the past 100 years in Cuba.
For instance, Jerónimo went to law school with Fidel Castro, participated in the Cuban Revolution, and later worked with Che Guevara as the top government official in the new Cuban government. Equally amazing is Jerónimo's father, Im Chantek, who took the initiative to collect funds from his friends in Mexico and Cuba in the 1930s and 40s to suppor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nvasion force. For this effort, his name appears in Kim Gu's autobiography, 백범일지. So it was a kind of experience. 저는 헤로니모를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이주 역사와 각자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일원이다, 이런 공동체적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라는 말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5개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재외동포재단이라는 외교부 산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사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더 한국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해외에 나가는 순간 자신이 의식적으로 한국인이 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신은 남들이 볼 때 한인인데 자신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 그래서 그들은 더 한국적일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저는 세계화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8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우리 가족 같은 혈연의 가족들이 벌써 밖에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저는 세계화를 더 이뤄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지리적, 혈연적 중심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한인들을 규정을 했는데 그걸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디아스포라의 뿌리, 디아스포라의 본질은 고통이요.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 새로운 나라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거기서 차별을 무릅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고통. 하지만 그 고통은 혁신성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혁신성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혁신성은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성을 가진 800만 명의 재외동포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밖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비디오를 공유할게요. 이 비디오는 3주 전에 제가 청와대 오찬에 초대가 돼서 문 대통령 앞에서 발표했었던 비디오입니다. 헤로니모에 대한 소개인데 예고편은 아니고 제가 영화의 액기스를 모아서 제가 생각하는 헤로니모가 생각한 조국이라는 홈랜드라는 조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썼던 편지를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요새 거리하는 이 Hombre, porque la única patria que él conoció mi padre y mi madre.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꿈은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난 한국 사람입니다.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Yeah.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ab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Ni se sujeta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les a la esperanza y al clamor de los des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dign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 Sí,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 더 떼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질문들을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 텐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네. 강연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반도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셨는데 혹시 이 다음에 그 더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 제가 요즘 약간 핑계처럼 사용하는 그런 대사인데 변호사 직업을 포함해서 사실 제가 원하던 여러 다른 플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플랜들이 다 잘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리던 중에 헤로니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헤로니모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4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근데 헤로니모 하던 중에 혹은 마무리 중에 또 다른 플랜을 제가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헤로니모 같은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나? 약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 소명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봤을 땐 늘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재조명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나라가 어떤 민족 인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생각보다 더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이런 개념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지칭하시면은 한국인들 저는 사실 헤로니모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전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더 개념화시키고 싶거든요. 더 공론화시키고 그게 성경에서나 보는 유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들과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도 그게 더 우리 인식에 박힐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중이고 헤로니모가 어느 정도는 그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정립을 할 때 그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이와 유사한 관련된 프로젝트 혹은 이걸 좀 더 파고드는 학계적 시도 그런 게 앞으로 쭉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공부를 만약 하신다면은 혹은 선생님들이라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재외동포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을 계속 소개시켜주고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이질감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건 사실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4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밑바닥을 찍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겨울왕국이랑 같이 개봉했을 때. 반 농담이고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벼랑 끝으로 우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필 궁리를 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낙하산을 피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1년 동안 집에서 편집을 했어요. 정말 그냥 심심할 때 하거나 뭐 부업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편집만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창작 작업이든 딱 막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케일도 그렇고 헤로니모에 대한 그분의 위인성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대인을 소인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께 최대한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되지 않은 작품을 만들려고 창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다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조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문학을 제가 읽던지 다른 영화를 볼 때 떠오르는 순간 영감들이 계속 합쳐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제가 순전히 역량이 부족했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뛰어났었다면 뭐 4, 5개월만 해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좀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영화를 틀어야겠다고 한 곳이 쿠바였어요. 그래서 쿠바에 7월에 가서, 작년 7월에 가서 영화에 나온 모든 캐릭터들 다 초대해놓고 그분들께 헤로님으로 상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셨고, 왜냐면은 모르는 청년이 3년 동안 자기 집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게 뭐 작업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겉에서 볼 때는 금방 한두 번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결과물 없이 맨날 오기만 하니까 거기서도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드나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서 네, 진심으로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뭐 아버지가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그분의 스토리를 다른 한인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가 아마 가장 뿌듯하지 않았을까. 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쿠바의 한인들에겐 애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에네켄은 선박용 로프의 원료인데요. 잎이 워낙에 두껍고 양 옆에 단단한 가시가 돋아 있어서 손에 피가 멈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에네켄은 쿠바 한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는데요. 고단한 삶에서도 잊지 않았던 정체성, 우리도 에네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With simple songs I wanted more. Perfection is so quick to bore. You are more beautiful by far. Our flaws are who we really are.